헬로! 하이, H.I. 반가, 반가. 반가, 반가. 티키타 뮤비 듣고, 티키타 뮤비 방금 보고 온 사람, 티키타 뮤비 보고 온 사람 손들어 주세요. 티키타 뮤비 보고 온 사람 손들어 주세요. 오늘은 저의 EP 앨범 업타운 거리 6시에 나왔어요. 그렇고 티키타 뮤비가 지금 7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앨범이 나왔습니다. 티키타 뮤비 보러 가기. 티키타. 자, 저는 지금 어디냐면, 내가 어디냐면 알려줄게. 달리고 있어. 밖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스케줄 끝나고 작업실로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6시 그 노래가 앨범이 나오기 전에 라방을 켜서 막 스포도 해주고 싶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너무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켰다는 점. 티키타의 뮤비는 어땠어요? 티키타의 뮤비는 나의 연기는 어땠나? 우리 조직원들? 이게 나름 나의 세계관을 담은 건데 제가 그런 세계관에 환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세계관을 담느라 굉장히 힘들었다. 아, 총 들고 그랬는데 귀여웠다고요? 백상예술대상 여우조연상이요? 저 주연이었는데요? 조연 누군, 저 왜 조연상 줘요? 저 주연이었는데요? 저 왜 주연상은 안 주고
아니, 이 총을 내가 그래서 가져왔어. 거기에 썼던 총을 내가 가져왔어. 그래서 내 그 총으로 과연 뭘 할까? 그 총으로 아마 제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근래 이제 곧 유튜브에 뭔가를 올리겠습니다. 'Your Favorite Song' 인 앨범에, 나의 앨범에서 내가 그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저는 6번 트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난 진짜 멋지게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뭔가 새벽에 그냥 뭔가 너무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그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앞에 섰을 때 좀 되게 멋있어지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1차원적으로 굉장히 솔직하게 담은 트랙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으면 좋겠는 그런 숨겨진 노래. 총 어디에 쓸 거냐고요? Secret. 이거 내가 곧 알려줄 거야. 짧게 한 소절 불러줘요. 라, 아, 라일락, 티키타. 라, 아, 라일락, 티키타. 라, 아, 라일락, 티키타. 라, 아, 라일락, 티키타. 어때요? 간지나죠? D&D가 뭔 말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나? 이번에 나온 티키타 주제가 뭔지. 뮤비 해석에 또한 있는데, 그러니까 뮤비에 또 담겨 있는데, 그 주제가 내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겼어. 뮤비 해석 가장 잘한 사람, 이 주제를 잘 파악한 사람에게 내가 이 파악한 사람에게 일단 여기까지. 그냥 단순히 뭔가 쓴 노래는 아니고요. 그리고 뮤비 또한 단순히 그냥 립만 한 게 아니었죠. 연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 LA 음원 내주세요. 제가 LA 음원 내는 방도를 어떤 이벤트적인 느낌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업타운걸이 나왔으니까 업타운걸을 들어주세요. 올리 블러브님, 당신을 너무 미친 봐? 이게 무슨 소리야? Hey, thank you. 저를 미치도록 계속 본다는 말인가요? 누나, 티키타 말고 다른 같은 앨범, 다른 수록곡들은 언제 나오나요? 뮤비를 말한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직 계획에, 아, 일단 여기까지. 키스미물 너무 좋아요. 키스미물 지금 키스미물 도작했 거잖아. 그러니까 키스미물 말고 지금 업타운 걸 들어줘요. 앨범 어디서 사냐고요? 그 K타운도 있고 그냥 다 팔던데? 뭐 알라딘 뭐 11번가 이런데 다 팔던데? 언니, 티키타 뮤비 대세에 뮤비 해석을 기깔나게 하시는 분께 이거 총 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총만 줄까?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나 뭔가 회사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댓글 달았어. 뭔가 이 해석, 뭔가 이 내가 담은 이 해석본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 있나. 티키타 뮤비 틀어놓고 언니 라방구기? 귀엽다. 자, 긴말 말고 맞짱 뜨자고요? 긴말 안 는다. 선 공격. 반칙은 아니잖아. 지금 업타운 걸 듣는다고요? 아, 지금 어디 가냐고요? 저 지금 스케줄이 끝나고 작업실 가고 있습니다. 아, 재미나이 오빠. 드디어 1번 트랙을 들을 수 있다. 재미나이 오빠는 1번 트랙을 제일 좋아했는데 그게 되게 취향이 갈리더라고. 1번 트랙은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어둠이 쫙 깔릴 때가 하이라이트 이 부분에서 되게 재미나이 오빠는 되게 그거에 꽂혀 있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나갔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난 진짜 멋지게 너무 좋아요. 이 맛에 언에듀케이티드의 BMW가 너무 좋다고요? 나 지금 오늘 앨범 나왔다고. 내 거 나왔다고. 자꾸 여기 와서 신스 언니 왔네. 신스 언니 이번 여러분 신스 언니 이번에 결승 가잖아요. 투표 많이 해주세요. 신스 언니 완전 1등 해야 돼요. 1등. 일본 개좋아? 아, 이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전화하기 3초 전 꾸부기는 어떤 느낌이지? 그거는 진짜 어떤 느낌이지? 지겨워서 만든 노래 지려요? 오, 라임 몬스터! 라임 몬스터인데? 오, 제이비 오빠도 왔네? 5번 트랙 너무 좋다.